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긴 여인의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를 붓고 씻기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크신 또 죄의 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수님께 사랑을, 예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다라는 것. 그건 나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정도, 사랑하는 열심, 사랑을 행하는 것을 보면 내가 얼마만큼 주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가, 죄의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은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열심히 해야지, 또 그렇게 행함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상급을 받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죄의 사함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 사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곧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것. 그 방법,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큼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받을 은혜를 계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에서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실천이 되어지는, 나도 모르게, 아니 부담 없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드리고 싶은, 주고 싶은 희생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면서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위선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받을 것을 기대해서, 내가 더 큰 복을, 더 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비즈니스적인 사랑이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다. 진실로 믿음에 의한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게 너무나 귀하고 그게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이기에 내 삶에서 내 모든 것 드리는 것 아깝지 않다.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 축복의 삶이다. 주님, 내가 어떠한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내가 상 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는 삶인지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지를 깨달아 매일매일 삶에서 그 감격과 그 감사함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